모발에 충분히 물을 적신 뒤 센터 파트를 중심으로 약 7cm 넓이로 구분하고 스퀘어를 탑 포인트까지 구분하여 두 발을 곱게 빗어 고정을 해줍니다. 다각 파팅을 합니다. 센터 포인트를 중심으로 롤 길이만큼 약 6.5cm 브로킹 선을 측정해 줍니다. 사각 파팅을 들어 올린 상태입니다. 텐션을 잡아주며 정확한 사각 파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줍니다. 프린치 부분을 앞머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핀셋으로 고정시켜 줍니다. 프린치 부분을 고정한 상태입니다. 왼쪽 사이드 부분을 고정시킨 모습입니다. 센터백 왼쪽부터 빗줄에 핀셋으로 고정시켜 줍니다. 센터백 오른쪽도 동일하게 빗줄 후에 고정시켜 줍니다. 센터백 뒷모습의 전체적인 브로킹 모습입니다. 대롤 약 2.5에서 3cm만큼의 지름을 슬라이스하여 130도 정도 들어올려 모근으로부터 고운 빗살로 고르게 텐션 주어 빗질하여 줍니다. 롤의 길이보다 넓을 경우 모발이 롤 밖으로 나오므로 주의하여 줍니다. 판넬을 잡고 있는 왼손은 균일하게 텐션을 주며 오른손으로 판넬의 롤을 대고 모발 끝쪽을 향해 미끄러지듯 롤을 밀착시켜 왼손으로 롤을 말아주며 롤을 감싸줍니다. 그대로 텐션을 유지하며 두피까지 와인딩하며 밀착시켜줍니다. 다음 슬라이스는 롤의 지름만큼 하여 첫 번째 롤과 롤이 살짝 닿는 느낌으로 와인딩하여 줍니다. 와인딩하고 각도는 논스템, 하프스템 순으로 하며 수분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모발이 매끄럽게 와인딩 되도록 하여 줍니다.
흑롤 약 2.5cm와 소롤 2cm 채워지는 위치를 생각하며 중롤 3개와 소롤 2개를 계속 와인딩 하여 줍니다. 백사이드 오른쪽 첫 번째 삼각 슬라이스를 떠서 대로를 사용하여 전방 45도 논스템으로 와인딩하며 백센터 6개의 롤과 롤 끝이 닿도록 와인딩하여 줍니다. 대롤 하나, 중롤 셋, 소롤 둘 순서로 두상을 따라 대각선으로 슬라이스하여 각각의 크기와 끝이 맞닿을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오른쪽 백사이드 완성된 상태입니다. 왼쪽도 오른쪽 방법과 동일하게 삼각 슬라이스를 뜬 후 전방 논스템 45도 각도로 와인딩하며 백센터 6개의 롤과 롤 끝이 닿도록 주의하며 와인딩하여 줍니다. 오른쪽과 동일하게 와인딩하여 진행하여 줍니다.
오른쪽 사이드부터 롤이 자리할 위치를 확인하며 대롤을 사용하여 와인딩 하여 줍니다. 각도는 90도 이상이며 롤 간격을 고려하여 와인딩 하여 줍니다. 첫 번째 와인딩 한 상태입니다. 롤 간격을 고려하여 대롤 하나, 중롤 세 개를 고르게 배열시켜 줍니다. 오른쪽 프론트 사이드 완성 모습입니다. 왼쪽 프론트 사이드도 오른쪽과 동일하게 롤 간격을 고려하여 고르게 배열시켜 줍니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롤의 총 개수는 31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헤어망 씌어 열 처리와 마무리를 하여 줍니다. 양손가락을 꽉 펴주어 헤어망 안쪽에 넣어 망을 넓게 펴줍니다. 펼친 양손 끝 양쪽 검지를 세워 프론트 포인트부터 망을 씌워주고 손바닥으로 두상을 감싸듯 네이프 부분까지 내려와 망을 씌워줍니다. 드라이 열을 이용하여 두상 전체에 고르게 열을 줍니다. 잠시 열을 식힌 뒤 롤 오프를 하여 줍니다. 결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말아준 방향의 반대로 그대로 풀어줍니다. 롤 오프한 모습입니다.
롤에 의한 볼륨감을 살려 자연스럽게 흐르는 볼륨감을 연출하여 줍니다. 완성된 모습입니다.